안녕하세요. 예. 아, 아니요. 예. 아, 네. 네. 저는 소금이가 행복한 쪽으로 해주고 싶어요. 예, 그쵸. 저보다 좋은 사람 많이 있죠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들어가 보세요. 어, 소금아. 나도 방금 왔어. 아니야, 나도 방금 왔어. 너 먹고 싶으면 시켜. 나뭐 입맛이 없네. 소금아, 근데 너는 만약에 있잖아. 만약에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네가 할수 있다면 너는 할 거야? 아, 그래? 그렇구나. 아, 그냥. 그냥 궁금해서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어, 나오면 먹고 있어. 뭐라 말하지? 아, 뭐라 말해야 되지? 음식 나왔네. 맛있어? 아니야, 너 많이 먹어.
소금아, 근데 나 실은 너한테 할말 있어. 실은 나너 말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진짜야. 거짓말 아니야. 나 이제 너 별로 안 좋아해. 거짓말 아니야. 나너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, 솔직히 너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까워. 무엇보다 나네 얼굴 쳐다봐도 사랑스럽지가 않아. 오히려 짜증나. 내가 지금 너랑 있는다는 이 사실이.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그리고 너 솔직히, 너나 만날 때, 나 만날 때전 남친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. 나 그것도 너무 싫었어. 너무 싫었어. 그때는 내가 참아줬는데, 이제 내가, 너한테 마음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걸 왜 참았는지 모르겠다.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. 나 이제는 너랑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싫어. 매번 내가 메뉴 골라야 되는 것도 싫고, 매번 그냥 너는 다 좋다고 하는 이 태도도 싫어. 너는 왜 생각을 안 해? 난 매일매일 고민하는데.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래. 내가 굳이 너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만날 필요는 없잖아.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나 거짓말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만나. 너한테 이러는 거나 충분히 나쁜 거 아는데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붙잡고 있는 거는 더 나쁜 짓인 거 같아. 나 너한테 감정 없어. 없어진 지꽤 됐어.
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. 나 진심이야. 너한텐 미안하지만 나는 너랑 헤어지고 너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야, 바로. 그래서 나는 너랑은 다르게 슬퍼할 틈이 없어. 너는 좀 슬프겠지만 참아. 분하잖아. 너 그렇게 만든 나는 단한 번도 슬프지 않을 건데. 나 너랑 헤어지고 얼른 당당하게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. 나 되게 나쁜 사람이니까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.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. 나 먼저 갈게. 미안했다. 잘 지내라.